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온라인 강연에 자, 시청자께서 지금 종목 상담 주셨습니다. 아주 뭐 다섯 종목 주셨는데. 아, 예. 뭐 좋습니다. 일단 해 보죠.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까 카카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한 추세와 지지와 저항, 그것이 잘 적용이 됐는지 제가 복기 한번 해드리죠, 일단. 자, 저의 매수 포인트는 일정합니다. 자,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매수 포인트를. 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제법 2년 반 이상, 자, 2015년이거든요.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자, 이런 지점 말고요. 아직까지 위에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짧게 이 정도 보고 갈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최적의 포인트를 드리는 것은 이 부위입니다. 일단 잠깐 보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2014년이잖아요. 지금 3년 됐습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의 하락 추세를 그리던 것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다, 점점.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끄으면 무슨 추세라 그랬죠? 예, 상승 추세입니다. 자, 어떻게 추세대를 만든다 그랬죠? 자, 여기서 위치한 이 고점 부위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밑에와 나란한 각도로, 아무 때나 하시는 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똑같죠? 나란한 각도.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자, 횡선을 끊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이고요. 자, 여기서 또 지지저항선이고요. 여기서 또 지지저항이고요. 자, 여기서 또 그렇고요. 여기서 그렇고요. 여기서 그렇고요. 여기서 그렇고요. 자, 대략 이렇게 끌수 있습니다. 선옥수는 많이 끌었죠.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왜냐면요. 잠깐 볼게요. 자, 좀더 당겨 보시면 자, 1624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방금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지지받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탄탄하게 지지받고 난 다음에 확 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잘안깰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모습들이 현대차하고 비슷하거든요. 현대차 제가 생각할 때는 12만 원대. 지금 예전에 제가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거 분석 많이 해놨거든요. 제가 했던 말씀 틀린 게 있는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것들은 지지하려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하기 시작해서 이제 저점을 점점점 높이면서 여기서 드디어 상승,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부위에서 매수해도 된다. 제가 한번 노란선으로 표해보죠. 자, 여기가 진정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빅토르님, 아까 제가 선물 이야기할 때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있다. 1번, 틀린 게 없다.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아마 틀린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기법이거든요. 뭐, 당연한, 뭐, 이게 주식 기초에 의한 그런 거지만, 제가 이렇게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차트를 내놔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쭉 가다가 잘 가야 되는데, 추세가 확 깨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가. 그러면 이제 저항, 추세선 이 부분이 저항으로 역할을 한다 했죠? 이렇게 가니까 이제 올라가도 돌파를 못하고 밀리고 밀리고 하다가 엄청 밀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 보면 여기 주변에 또 저항성이 있었고 제가 9만원, 95,000원, 그 다음에 10만원, 11만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그냥 제가 대충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저항선들을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팍팍팍 치고 간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다가 좀 밀리고 가다가 좀 밀리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86,000원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8을 한, 자, 86,000원대가 됩니까? 자, 여기 부위겠죠? 자, 포인트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여기서 샀으면 가장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아주 3년 동안에 하락 추세를 돌려냈다. 이제 서서서서 돌려내기 시작했다. 이런 데서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신이거든요.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중에 들어가도 충분히 상승폭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어떻습니까? 9만 원대가 밀리죠?
밀리면 끝난 겁니까? 만약에 못 샀다면 여기서 눌림목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 다 돌려내놓고, 자, 이제 이평선에 저항을 받던 것이, 이렇게 저항을 받던 것이 돌파하면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고 또 올라가서 9만원대 만약에 이렇게 밀리는 거 보고 뭐 팔아도 되지만 아직까지 20일을 안 깨고 있지 않습니까? 21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20일을 깨지 않는다면 홀딩할 수 있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쭉 들고 가다가 이제 11만원대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쭉 보시면 또 저항이 있을 겁니다. 11만원에서 멈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점 치고 지금 밀렸거든요. 자, 진정한 중장기 매도 포인트는 여기라고 그랬거든요. 방송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없는 말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9만 5천원대 오면 다시 살수 있다. 자, 9만 5천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9만 7천원에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죠. 왜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추세선. 이거 여기서부터 했는 걸 껐지. 제가 여기 맞춰서 끈거 아니거든요. 자, 보십시오. 각도가 나란한지 안 나란한지 이렇게 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박스,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이렇게 돌파를 강하게 하고 나면 여기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지지로 이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포인트인 겁니다, 또. 자, 3.57% 올랐거든요. 여기 또 한번 테스트 하겠죠. 10만원 초반대 20일에 이제 저항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꼭 지지하고 오다가 쭉 지지하고 오다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걸 강하게 푹 돌파하면 자, 안착하고 또 눌림목 주고 올라가고 이제 상단 돌파 나오겠죠. 만약에 밀리더라도 급하게 안 밀리고 살살 밀리면 또살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못 샀다면요. 자, 이렇게 아까 추세대를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이제 추세대 상단 어떻게 또끌수 있는가 하면 여기와 위치한 또 여기가 고점이었지만 여기도 고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또 나란한 각도를 껐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돌파하고 이렇게 밀렸었기 때문에 자, 여기 상단가 또 밀립니다. 자, 그렇게 또 예상을 할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고지드리는 것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투자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자, SK 이노베이션. 아까 위에 적어 놓으셨을 때 1억 5,700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중 크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자, 일단 이거 보기 전에 먼저, 3개월 정도의 기간 외국인의 매매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간은, 누적적으로 3개월 동안은 매도가 많고요. 자, 최근에 조금 샀으나 또 매도 때리고 어저께 다시 샀고요. 외국인도 일단 매도는 많네요, 그죠? 자, 일단 그렇게 한번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분석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 아니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3만 잠깐만 얼마라고 그랬죠? 15만 7,500원이라고 그랬죠? 예, 맞네요. 자, 15만 7,500원이 어딥니까? 한번 보죠. 자,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죠? 오,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일단. 자, 좀더 길게.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어떻게 끊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도 끌수 있지만 여기 부위에 또 지지하던 선들 있죠. 이렇게 또 추세선 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있죠. 자, 이렇게 끌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지 저항선을 또 꺼보면요. 이렇게 큰 지지와 저항이 여기 부위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여기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죠.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팍 깨져가지고, 그러면 여기 부위에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봤자 밀리잖아요, 일단. 터치를 몇번안 했거든요? 그러나 다시 돌파를 하고, 이제 안 밀리려고 노력하다 이제 돌파해냈죠. 그럼 여기는 강력한 지지선이 된 겁니다. 자, 일단 12만 5천원대 강력한 지지선이고요. 그러면 매수 단가보다 한 3만원 빠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3만원이면 한20% 정도는 밑으로 만약에 강한 하락이 나오면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저항선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여기를 깨고 나니까 여기 올라와서 밀리고 또 올라가려 하나 밀리고 또 밀리고 쭉 빠져버렸거든요. 이거 아주 여기 오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13만 원대 추가 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17만 8천원 가면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2만원 정도 상승 가능하니까 한 한 2, 3% 정도 수익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예상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부위를 한번 보죠. 여기 부위를 보면, 자, 여기도 지지선이고, 여기도 지지선이고, 여기도 지지선입니다. 자, 여기하고는 이제 조금, 뭐, 여기가, 자, 지지선 하나 더 올릴 수 있겠네요. 여기도 많이 지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14만원대, 요렇게 올려봅니다. 요렇게. 아, 요 부위는 안 빠질 가능성 높아. 14만원대 초반과, 자, 13만원,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보면 한 13만원 되겠죠? 그죠? 13만원대. 13만원대 추가 매수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매매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죠. 자, 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자, 요것만 딱 보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제 긴 거는 좀 생각했으니까. 노숙 마당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자, 일단 진행을 하죠. 아, 그래서 상담 요청한다고요. 일단 강력한 이 추세. 자, 여기는 아직 큰 의미 없어요. 아직까지 시간도 좀 많이 남았고, 여기까지 오려면 추세가 완전 꺾이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별로 해볼 필요 없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여기를 난중에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강하게 지지하면서 여기 부위에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을 딱 껐을 때 여기를 지지하고 이걸 안 깨고 갔었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좀더 좁게. 자, 이 부위에 계속 지지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가려면 추세, 이거 이렇게 안 깨지고 여기 위에 완전 정배열인 구간에서 조금 훼손됐으나 이렇게 여기가 없고 이렇게 자꾸 반등을 하면서 위로 갔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를 깨버렸어요. 이렇게 깨게 되는 이유도 좀 있겠죠. 여기 전고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니까 자꾸 밀리잖아요. 그죠? 여기 가니까. 자, 돌파했으나 어떻게 돼야 되죠? 돌파하고 나면 지지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올라갔어야 되는데 밀려버렸어요. 일단은 조금 그 부분이 안 좋아요. 일단은.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진행을 하자면요. 자, 그러나 상승 추세가 완전 꺾이진 않았다. 다행히 밑에서 지수가 이틀 오를 동안에 자, 이 지수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거든요. 한 2, 3일 조정받을 때 흔들흔들 할때 흔들흔들 하다가 빠졌는데 이틀 동안 기관 외국인이 쌍꺼리 매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반등 나오는 거는 아 시장하고 궤를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조금 걸리는 것은 자, 이 평선들이 장기 이동 평균선만 빼고 지금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일단 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항을 받을 것은 16만 원 초반에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 박스권 되겠죠. 요 부위에 단기 박스권. 빠져도 올리고, 빠져도 올리고, 빠져도 올리고, 잘안 빠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가면 강하게 양봉으로 탁 들어올리면 16만 5천 원갈수 있으나, 당장은 한 16만 원대가, 16만 천 원대가 조금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도 수익권이잖아요. 한 4천 원 정도 수익권이니까, 한 2, 3% 정도는 수익 나는 권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밀리려고 하면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게좀 좋을 것 같이 보이고요. 밀리는데 세게 이렇게 밀리면 재매수 안 한다. 일단 생각하시고, 자, 밑골이 달거나 이렇게, 왜냐면 또 5일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걸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이걸 돌파하고 나면 이렇게 밀려도 약간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쯤에 우리나라 신고가 자랑 갈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때는 아마 이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거 빵 뚫으면서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격 메리트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는 약간 깨졌으나 가격 메리트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준다면 이렇게 빵 뚫어버리면 홀딩입니다. 홀딩. 16만 5천원까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갔는데 밑골이 자꾸 달면서 조금 저항받는 기미가 보이면 좀 짧게 끊으셔라. 그리고 다시 눌리고 다시 갈 때, 돌파할 때, 그때 따라가셔라. 그리고 또 짧게, 이렇게 내려올 때, 16만 5천원 오면 또 끊어버리고, 이제 다 돌려내고 왔다 갔다 좀할 거거든요. 이것도 제법 크게 깼기 때문에, 이거 강력한 저항일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요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7만 원대, 여기 또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들고 가시기보다는, 가다가 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가다가 밀리는 것 같으면 끊어버리고, 추가 매수 나중에 하시고,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빵빵빵 치고 가면 홀딩, 여기까지 16만 5천까지 목표치 보시고, 그 다음에 눌리면 다시 추가 재매수, 또좀 눌리면 또 끊어내고, 그러면서 추세 완전 다 돌려내면 그때 완전히 이제 매수 확실하게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1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매도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쭉 외국인 기관은 던지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이 보기에는 추세가 좀 훼손됐다 이렇게 생각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모레 퍼시픽 진행해 보죠. 자, 제가 세팅하는 동안에 노숙마당님은 제 유튜브 구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다 안 했다 한번 올려 보십시오. 자, 안 하셨으면 마치고 하실 거죠? 좀 도움 되시는 것 같습니까? 네, 구독하시고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똑같이 아모레퍼시픽 얼마에 사셨느냐 하면 31만 7,500원. 자, 31만 7,500원. 자, 3,400원 대충 그냥 놔두겠습니다. 정확하게 잘안 되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의 누적을 보게 되면, 자, 역시나 좀 개인이 많이 사고 있고, 자, 기관은 누적적으로는 좀 마이너스나 최근에 좀 살려고 하고 있고요. 이틀 동안에 기관이 코스피가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같이 그렇게 좀 매수가 들어와졌습니다. 이것도. 자, 외국인이 이틀 동안 코스피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또 매도가 좀 나왔죠. 그죠? 자, 수급은 그렇게 양호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죠? 매도가 많죠. 그죠?
자, 기관은 완전 매도에 가깝게 오다가 이제 한 이틀 걷어들였고요. 자, 외국인도 매도가 많습니다. 일단 기간 누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만, 자, 개인이 제법 많이 매수한 종목이다. 자, 그러면 또 한번 길게 한번 놔보죠. 자, 27만 원 추가 매수하려고 한다. 대략 이 정도죠. 자, 이게 언제쯤 사신 겁니까? 그걸 알아야 또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할수 있거든요. 아, 이번 주요. 자, 제 견해로는 조금 타이밍이 조금 빠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가 조금 아닌데 조금 들어가신 경향이 조금 있어요. 지지를 조금 미리 조금 확인하고 이제 지지하려나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른 듯해요. 그러니까 자,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 다 돌려 난 다음에 해냈는데, 물론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돌려냈죠. 그래서 이렇게 막할수 있는데 전혀 이상한 곳에서 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중장기로 가져가시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단기입니까 중장기입니까? 그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중장기면 뭐 그나마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 중장기면 더더욱더 포인트가 좀 빨랐던 겁니다. 아유, 자, 이렇게 보시면 상승을 했었고, 자, 바른손이 전극은 100%고, 다른 종목들은 중대형주 위주로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신 건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으나, 이평선이 완전 꺾여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좀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도 전혀 매수가 없고 기관도 전혀 매수가 없어요. 아, 5%만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뭐 그렇지만 그래도 좀 타이밍이 아닌데 좀 들어가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등 놓으면 저는 매도하셔라. 물론 여기 위에까지 보일 수는 있으나 그렇게 쉽게 잘 움직일까 이런 생각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에서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엄청 빠지고 옆으로 그냥 횡보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상황인 것 같으면 이게 반등을 빵빵 치줘야 이게 그래도 같이 움직인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종목은 만약에 이 저점 깨면 손절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는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예, 뭐 거들떠도 안 보고 하시면 좋긴 한데 이왕이면 수익 날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예.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좀 해봤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셨고, 제가 드린 말씀은 제 의견이지, 투자는 여러분이 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어떻게 좀 도움 되신 것 같습니까?
더블 나셨네요. 축하합니다. 55,000원 삼성전기. 차 이런 데 사셔서? 야, 잘하시네요. 제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저 오늘 온라인 강연회 여기서 오늘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유튜브 닥터K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 저녁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날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